저는 여기 와서 뭘 보냐? 여러분이 소돔고모라에 살았다면 소돔고모라는 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망한 줄 알아. 그러면 니느웨도 망했어야죠. 니느웨는 살았어요. 왜? 회개했어요. 소돔고모라는 왜 망했어요? 죄 많아서?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여기는 뭐 10명이 뭐여? 이게 막 수백 수천 명이 있으니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지역이든 나라든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개교회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듣기 전에 두 가지를 하고 말씀을 듣겠는데, 먼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이 전도 목표 꼭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2, 3분 동안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 내가 몇 명을 전도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전도할 때 꼭 열매 맺게 하셔서 그냥 단순하게 교회 부흥이 아니라 나가 이 민족을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귀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우리 동역자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아름다운 인도함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깜짝 놀래는 내용이, 유방암 말기 환자였어요. 병원에서 거의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웃음 치료하는 데를 갔어요. 계속 웃다가 싹나서 버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웃음 치료 강사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유방이 두 개가 없어요. 그런데도 깨끗하게 나아서 웃음 치료 강사가 됐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란 놈이 여러분 손바닥 사이에 숨어 있다 생각하고 패 죽이듯이, 박수로 패 죽이듯이 치면서 1분 동안만 웃어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설교 전에도 회의 전에도 한바탕 웃고 합니다. 분위기가 엄청 좋아지는데, 어떤 간증이 생겼는지 최근에 있었던 간증 하나 소개합니다.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저는 올해 1월 달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암흑의 권사입니다. 뭘 하시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자, 그 명함 잘 만들었다고 칭찬하신 것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보니 주일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그때마다 목사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받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때 화이자 주사 맞고 부정맥이 와서 심장 박동기를 삽입해야 살 수 있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냥은 못 산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심장 박동기를 삽입해야 한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그냥 저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2년을 버티고 엊그제 9월 16일 날 예약 날짜에 맞춰 병원에 갔는데 심장이 정상으로 움직여서 박동 안 해도 된다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맥박 횟수가 1분에 5, 60번 뛰는 게 정상인데 저는 42번밖에 안 뛰었습니다. 지금은 56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심장 상태가 다 끊어져서 박동기 안 받으면 자다 죽는다고 성모병원에 암흑의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며 시술한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어제 그랬죠. 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하니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기도 하나가, 웃음 하나가 이런 결과와 역사를 가져오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어떻게 하자? 웃고 기쁘게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자, 지금 세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몇 억이 살아요? 예, 물론 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얼추 80억.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세 인종이 살아요.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왜 그런 줄 아세요? 딱 요 구절이 답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9절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불경을 아무리 읽어도 저 답이 없습니다. 사서삼경 아무리 읽어도 저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답이 딱 나옵니다. 저는 저걸 읽을 때 그래도 또 감사한 게, 우리는 얼굴이 노란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큰형이더만, 까마면 가운데, 하야면 막내. 이제 올부터 얼굴 하얗신 분을 보면 부러워하지 말고 막내구나, 얼굴 노란으면 상심하지 말고 큰아리들이구나.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을 다시 들여다보면 사람은 딱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짐승 같은 사람, 인격자, 성자, 이렇게 세 사람이 삽니다. 이 짐승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송곳니로 잡아먹고 삽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욕할 때 짐승 같은 인간이라고.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그 다음에 인격자입니다. 요거를 성경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요거를 염소라고 표현하고, 예, 요거를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짐승인지 인격자인지 금수인지 금방 아는 방법이 뭐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 사람은 사탄이 주는 사각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주는 자각으로 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삽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자, 저는 이 세 사람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속에도 이 세 모습이 그냥 드러나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을 가보시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께서 이날 한적한을 뭘 하세요? 기도하십니다. 기도는, 죄송합니다, 이리는 절대 안 합니다. 염소는 하기는 하는데 진짜 힘듭니다. 양은 아주 쉽습니다. 기도가. 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38절로 넘어갑니다. 38절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뭐 하리니? 전도하리니. 자, 마을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교회당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 교회당을 그때는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절을 갑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또 뭐를 합니까? 전도를 한 번 더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마을에 살 때는 일이었었다가, 교회당에 있을 때는 염소였었다가, 교회로 오면서 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 셋을 다 경험해봤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위는 딱 먹는 것만 봐도 알아요. 1위는 그냥 술 먹고 삽니다. 양은 그냥 물 마시고 삽니다. 염소는 술 먹었다, 물 먹었다, 그리고 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많이 맞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 셋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일이었다가 염소였다가 양이 딱 돼보니까, 염소는 교회당은 다녀요. 그런데 염소에게 있어서 진짜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 십일조 생활이었어요. 염소 보고 십일조를 해라, 그건 교회 나오지 말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양이 딱 되고 보니까 11조가 아니라 그냥 목숨도 바치겠어. 그냥 주를 위해서. 그게 염소와 양의 차이인데, 창세기 14장 20절을 가보면 딱 이런 말 나와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은 확실히 뭐 같아? 양 같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똑같이 살았던 롯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제가 점점 얘기가 깊이 들어갔는데, 그 롯이 살던 곳이 소돔고모라입니다. 롯은 소돔고모라를 살려내지를 못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고모라로 들어갔다면 소돔고모라는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 역할이 이리 역할이냐, 염소 역할이냐, 양의 역할이냐. 뭐 목사님들도 별별 얘기 다 해요. 별별 얘기. 말라기 3장 10절로 한 번 더 가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자, 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수확을 해서 팔아서 복을 받아야지. 수확하려고 하는 찰나에 다 떨어져 버렸다. 지금 저 말하고 비슷하잖아. 그러면 되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는 않았나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하나님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겠다. 제가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아버지를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했는데, 처음에는 작은아버지가 막 펄쩍 뛰더니 조카 신앙은 자른 거야, 조카야 예수를 믿든 하는 마음대로 해, 나는 내 거 믿을래. 그게 무속인 신앙이었어요. 그러던 우리 작은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감사한 건 봉투를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달라졌는데, 잘 들으세요. 신기한 게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날 부를 때마다 조카 조카 그러더니 예수 딱 믿으니 나를 부를 때 조카님, 호칭이 확 바뀌대. 조카에 님자를 붙이더라고. 그러면서 그걸 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농사왕이야. 농사왕. 농사를 잘 지어서 상도 타신 분이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첫째,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대. 두 번째,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대. 뭐가? 농사를 많이 지니까 물을 대야잖아요. 그 논에다 물을 대려고 하면 그것도 그냥 대는 게 아니고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 물 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대줘버린대요. 너무 신. 그래서 돈이 안 들어서 감사한 걸 낸다는 거예요. 자, 간단하지만 물을 됐는데 비가 왔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제 물 빼야 하잖아. 아, 그것도 아니지만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로 가져올게요. 농사 안 지니까 세차를 하고 나왔더니 비가 온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비가 온 다음에 세차를 해야지. 왜 세차하고 났는데 비가 오냐고. 맞아요, 틀려요. 그런 작은 일이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놨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나 저것이나 버리지 말고 다 하라. 두 번째, 제가 염소 때 신앙생활하고 양 때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차이라는 게 뭐였냐? 전도였습니다. 저는 염소 때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왜?
나 하나 나가기도 힘들대. 지금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이야. 그런데 양이 딱 되고 보니까 정말로 지금도 저 개인 전도지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람만 만나면 전도를 합니다. 확실하게 양이에요 제가.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뭐 같아요?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을 본 것은 여러분의 소망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소망을 본 거예요. 이민족의 소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한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자, 저는 여러분이고 여러분은 이렇게 내가 있는 한 절대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두 주먹 불 끈지고 시작. 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동고모라가 살 텐데 이렇게 수백 명이 지금 수만 명을 하는데 할렐루야. 단순한 전도만이 아니라 그 뒤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요? 한 사람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을 이남보다 더 기뻐하리라. 지금 천국에 아브람도 가 계실 거고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여호수아 뭐 수많은 사람이 가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한 영혼 전도해서 주님 앞에 모시고 나오면 하나님은 100배나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국 교회도 살리고 여러분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사탄의 소리를 듣고 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와더라고. 하와. 누구? 하와. 창세기 3장 4절로 넘어갑니다. 뱀이 여자가 하와입니다. 하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허허. 지금 저 하와는 누구 말을 듣고 살아요? 뱀 말. 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뱀이 누군가 계시록 20장 2절을 가보면 뱀이 누군지 그냥 나와.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만. 용, 옛 뱀, 마귀, 사탄.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용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뭐라 그래요? 용 꿈꾸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용 꿈꾸면 다음 날 뭐 해야 돼? 복은 용이 근데 그 용이 뭐라고? 사탄이라니까. 나는 궁금한 게 우리 스님들은 용을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좋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모든 절간마다 다 용 그림, 용 조각이잖아. 그러면 사탄은 좋다고 생각할까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혹시 옛날에 절에 다니신 분 절식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용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그러면 사탄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용이 사탄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하. 자, 하와는 지금 누구 말을 들어요? 뱀 말을 들어요. 그 뱀 말을 들은 하와가 뭐를 먹어요? 선악과를 먹어요. 혼자 먹고 바로 써야 되는데 그 놈을 따다 지금 누구한테 갖다 줘요?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에? 하와 말을. 근데 그 하와 말이 누구 말이요? 사탄 말이요. 아하! 사람 말 속에 사람 말이 있고 사탄의 말도 있구나. 시작.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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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이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저 상황을 재현을 해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갖고 갔어요. 여보 먹어봐. 당신 먹었어? 응. 나 안 먹어. 이랬어야 되는데 알았어 하고 먹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 말 듣고 먹은 거예요? 하와 말, 아내 말. 근데 그 아내 말이 누구 말이었어? 참고하세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아내 말이 아내 말일 수도 있고 사탄 말일 수도 있구나. 되돌리면 신랑 말이 신랑 말일 수도 있고 사탄 말일 수도 있구나. 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니까. 그놈을 먹고 에덴의 행복이 다 깨져버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아내 말 듣고 가정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반대로 그 아내 말 듣고 뒤집어서 남편 말 듣고 가정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럴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직접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시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을 때 노아만 뭐를 지어요? 방주를 지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노아가 제정신이여 미쳤어.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단합대회 하는 여러분이 제정신이여 미쳤어. 우리는 제정신이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쳤어. 말을 바꾸면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고 신앙생활 하는 네가 제정신이냐 그 말이야. 아, 그거 참 묘하구나. 자, 노아만 들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듣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 보고 미쳤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복 받을까 못 받을까? 그렇지. 함부로 우리 욕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누구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단 말이야. 노아도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다. 하나 더. 모세.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런데 아, 저 모세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아, 진짜 도전 받은 게 아, 신명기 34장 7절을 가보세요. 아, 부러워.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몇 살인데? 120살인데 120살인데 눈에 안경 썼디야 안 썼디야?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안경 없었었어요. 나로 알아. 없어서도 안 썼지만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썼다니까. 하, 눈 관리를 참 잘했다. 120살까지? 아, 근데 그 120살이 왜 신기한 줄 아세요? 아이고 나 참. 창세기 6장 3절로 가보세요. 아, 신기하다니까 진짜. 여호와께서 가르쳤대. 나의 신 영혼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00, 하나님이 120년 산다고 했는데 딱 120년을 사는 거야. 그러면 모세 때 다 120년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시편 90편 10절을 가보세요. 아, 이거 신기해요 진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 우리가 저게 모세가 한 얘기요. 그러니까 모세 때 사람들 다 보통 몇 살 살았어? 에? 70, 80 살았어. 솔직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70, 80 살았거든. 지금도 70대 후반, 80대 후반으로 늘어났죠. 좀 한 10여 년 저렇게 지금도. 그런데 모세는 그때도 몇 살 살았다고? 120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어떻게 살았다고? 건강하게. 아이고 지금
저 성경으로 써서 그렇죠?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120살이나 정력이 안 떨어졌더라 그렇게 써놨더라고. 몇 살인데? 120살. 그런데 하참 보세요. 모세 모세? 다윗?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모세가 좋아요? 다윗이 좋아요? 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모세가 좋다. 네? 나는 다윗이 좋다. 네? 그런데 모세는 몇 살 살았다고 그랬어요? 120살. 다윗은 70살에 죽어요. 그건 몰랐지. 믿음은 왕은 다윗이 좋은데 나이는 모세가. 다시 물을게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나는 다윗이 좋다. 혼내리시고 모세가 좋다. 이봐 확 바뀌잖아. 그러면 솔로몬은 60살에 죽어요. 왜 모세는 120살까지 건강한데 다윗은 70에 죽고 솔로몬은 60에 죽을까? 이 사람들은 왕이잖아. 너무 잘 먹었어. 너무 잘 먹었어. 열왕기상 4장 22절을 가보세요. 아유, 시작. 솔로몬의 1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 굵은 밀가루가 60석, 살찐 소가 10, 초장의 소가 20, 양이 100, 그 외에 수사슴, 노루, 암사슴. 저걸 하루에 먹었대야. 그러니 제가 볼 때 솔로몬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100% 당뇨와 고혈압이야. 그래가지고 다윗은 70세 때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그 여자와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되돌려서 보면요 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요. 왜? 힘이 없어서 70인데도. 자, 이렇게 딱 듣고 보면 오늘 여러분은 신랑이 모세 계열인지 다윗 계열인지. 그치? 그럼 왜 그랬을까? 아, 알아냈어요. 모세는 만나를 먹고 어쩌다 배추라기를 먹었어요. 요즘 말로 자연식을 한 거야. 솔로몬과 다윗은 왕이니까 그냥 계속 잘 먹은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빼서 생수를 먹었어요. 요즘 말로 워터스 물을 먹은 거야.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그렇게 안 먹은 거야. 그 다음에 모세는 시내 산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광야를 계속 쓰리빠시고 맨발로 걷다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은 그 타고 다닌 거야. 아, 나 진짜 아유 진짜 내가 그때 살았으면요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때까지 수천 년 전으로 안 가고 수백 년 전만 가도 옛날 사또들은 다 뭐 타고 다녔어? 가마 타고 다녔지.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마 탄 사또는 가서 누면 힘이 없어. 근데 밑에서 지어날른 개들은 임신시켜. 나 이거 참. 그러니까 꽃가마 타지 말고 밑에서 뛰어다니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옛날 양반들 보면 막 정자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계속 술 마시고 막 음식 먹고 그렇게 잘 먹고 놀이하고 집에 가면 내우가니 땀방 써. 근데 막 논밭에다 가서 일 안 벗으면 또 애 만들어. 뚝뚝 꼽힌 아들 그냥 쑥쑥 나눠 그냥. 어떤 게 낫겠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앞에 한번 서고 아무도 없을 때 옷을 한번 쫙 벗고 거울 앞에 서서 보세요. 내 배를 딱 보면 내 배가 모세 라인인지 솔로몬 라인인지 뭐만 봐도 알아. 배만 봐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진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더 얘기할 거 없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람에게 음성을 전해줘.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아, 진짜 신기합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저거는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말은 바울이 했지만 저게 누가 하신 말씀이요? 그 증거 요한복음 3장 16절과 너무 똑같잖아 저 말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듣고 전해줬어. 자, 그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탄의 말을 직접 듣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물리쳤어요.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게 사탄의 말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이 뭐해라? 뛰어내려라. 저때 뛰면 돼야 안 돼요? 저때 뛰면 저거를 자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립니까? 알고 보니까 누구 말 들은 거예요? 패턴으로 봤을 때 사탄 말을 들은 거예요. 절대 높은 데는 뛰면 안 된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넘어갑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가려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저것도 사탄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왜? 사탄 말이니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할 수 있는데 안 했냐? 요겁니다. 오병이어는 하시는 주님이 왜 돌로 떡은 안 만들어 먹었을까? 원리적으로 떡이 떡이 되고 생선이 생선이 되는 건 맞지만 돌이 떡 되는 건 원리가 안 맞아.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얘기는 진짜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오병이어는 군중을 위해서 베푼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시죠. 그런데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건 나를 위한 능력이 안 하셔요. 진짜 훌륭한 분은 능력을 남을 위해서 쓰지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이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거기서 주님과 라인이 안 맞아가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수많은 기도원 원장님들 보면 내가 볼 때 능력 못 받은 분이 거의 없어요. 하여튼 뭐 따라 하시든지 아니면 뭐 손바닥으로 탁탁탁 치든지 아니면 손톱으로 찢든지 하여튼 뭔가 다 있어 능력이.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어디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 능력을 그를 위해서 쓴 거냐 나를 위해서 쓴 거냐, 그게 차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물리치는데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오늘 여러분은 사탄의 말을 듣고 순종해요 물리쳐요? 그렇지.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음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3장 14절을 가보세요. 야, 신기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리라. 자, 여러분은 그것까지는 못 봤을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옵니다. 자, 롯도 아브라함도 복은 받았어요. 문제는 롯은 주님의 음성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결국 롯은 소돔고모라에서 망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은 돈보다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 꼭 뭐 듣고 살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장로님, 대제사장님, 서기관 좋은 분이요? 나쁜 분이요? 좋은 분이지. 그런데 저 좋은 분이 들여다보니까 진짜 나쁜 분이야. 그 증거 마태복음 27장 1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 다음에 결박할 걸 총도 필요해 등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강도가 죽인 게 아니요, 도둑놈이 죽인 게 아니요, 나쁜 놈이 죽인 게 아니요,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당은 다니지만 뭐 같은 사람이구나, 짐승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그걸로 그때로 끝났을까요?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베드로가 이제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저 때만 해도 인격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참 베드로는 괜찮아요. 근데 인격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신기해요. 그 다음 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베드로에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도 결국은 사탄의 일이다. 말을 바꾸면 인격자도 결국은 사탄의 라인이다.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살지만 더 들어가면 딱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 사탄. 세상은 인격자는 훌륭한 줄 알아요. 성경은 인격자도 사탄의 자녀다. 증거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의를 행치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극치가 뭘까? 돈 주는 거? 밥 사주는 거? 옷 사주는 거? 선물해 주는 거? 용돈입니다. 진짜 목돈은 뭘까? 그 형제 구원받게 하는 거. 사랑의 극치는 영혼 구원이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런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죽여.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요한복음 14장 9절을 가봐봐. 예수께서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만 나를 본 자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거야.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 예수님은 볼 수 있는 하나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 말은 더 들어가면 누구 죽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론 유다도 거기에 동조를 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그러면 저런 생각은 물리쳐야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세상에. 그래서 행동을 해.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한 자가 대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 너희 넘길지 얼마 줄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 참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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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이제 요지는 뭐냐?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자. 그게 요지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해 드립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을 요한일서 3장 12절을 가보세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가인도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가인도 지금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아, 가인도 누구한테 속했구나? 사탄에게 속했구나. 가인도 사탄에게 속했구나. 시작. 가룟 유다도 누구한테 속했고? 사탄에게 속했고.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도 사탄, 가인도 사탄, 아까 하와도 누구한테 속했고? 사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누구한테 속했어? 예? 여러분은 누구한테 속했어?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요한일서 3장 10절로 다시 따라가 보세요. 그러므로 시작.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고 뭔 자녀가 나와? 마귀의 자녀가 나와. 그럼 여러분은 어느 자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결정적 증거가 뭐냐? 전도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뭘로 증명하자? 뭘로 증명하자? 전도로. 요한일서 3장 8절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 가만 있어봐. 제가 죄졌다 그러면 누구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죄졌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죄졌다, 내가 마귀에게 속했다. 죄를 졌다는 말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도대체 뭔 죄를 얘기할까 하다 보니까 간음, 살인, 도적질, 맞아요. 그런데 그것도 죄인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죄가 아니더라고. 진짜 중요한 죄가 뭔가 그걸 알아내서 오늘 그 얘기를 해주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뭔 얘기냐?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아,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그러니까 죄지면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 죄가 알고 보니까 뭐요? 안 믿는 거야. 아,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의 결정체는 뭐요? 못 믿게 하는 거야. 그러면 되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정체는 뭘까? 믿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하러 오셨고? 믿게 하러 오셨고, 마귀는 한마디로 뭐 하고 다니고? 못 믿게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전도를 작정해서 그 사람들을 믿게 하면 이거는 지금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년을 살았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날까? 한 50년 살았는데 한 게 너무 많아, 이게 날까? 그럼 이제 네 박자가 나오죠. 길게 살고 한 일도 많으면 1등. 시작. 2등은 뭘까? 작게 살았어도 한 일이 많으면 2등. 3등은 길게 살았는데 한 일이 없으면 3등. 4등은 작게 사는 데다가 한 일도 없으면 재수 온 붙어서 4등.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몇 번이요? 아직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 믿음으로 얘기해봐. 몇 번? 그 1번, 길게 살고 한 일이 많은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게 뭐냐? 전도인데,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다짐을 하세요. 기도.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몇 명 전도하고 가오리까? 올해만 우선. 한 해 몇 명씩? 한 해 몇 명씩? 자, 그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돗개 여기 왔었죠? 예? 옛날 왔었잖아. 벌써 잊어버렸어요? 진돗개 전도왕 안 왔었어요? 왔었잖아. 그래가지고 막 전도 작정했었죠. 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명 전도했습니다. 잘한 거요? 못한 거요? 1년에 한 명. 잘한 거요? 못한 거요? 에? 어쨌든 그냥 한 명이라도 했으니까 잘했다 쳐줍시다. 그런데 그 한 명이 교회를 다니더니 너무 좋네. 다음 해에 1년에 두 명을 전도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러니까 1년에는 한 명, 그 다음에는 두 명,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 해서 몇 명 됐어? 2년 되니까 이제 교인이 네 명. 그 네 명이 또 장마 중, 그 다음에 여덟 명, 그 다음에 16명. 이렇게 26년 되면 몇 명쯤 될까? 암캐나 얘기해봐. 에? 암캐리, 에? 100만 명. 놀래지 마세요. 6,710만 명입니다. 아, 놀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놀래는 거예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게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26단계를 가면 6710만 명. 마지막 26년 채 되는 날 김정은 위원장도 등록합니다. 왜 6710만 명이니까. 자, 이걸 바꿔볼게요. 내가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아이씨, 하루 종일 손님이 딱 한 명 온 거야. 그러면 식당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망합니다. 근데 이 한 명이 먹더니 아, 다 맛있네. 아, 다 맛있네. 다음 날 한 명 데리고 와. 두 명 왔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두 명 오면 망하죠. 두 명이 먹더니 아, 다 맛있네. 다음 날 네 명 왔어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데 뭐 느낌은 뭐 할 것 같아요? 될 것 같으네. 그래갖고 26일 되면 몇 명 옵니까? 6710만 명.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 와서 밥 먹습니다. 야,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는 것,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그러면 이게 한번 막 바꿔봅시다. 얘라 씨, 아기를 낳자. 30년 주면 가능하죠. 30년이면 25세 결혼해서 이 26에 하나 낳고 28에 하나 낳고 하나 실수하면 30 안에 낳았고 30년 주면 아기를 둘을 낳아. 그 둘이 또 30이면 또 둘을 낳아. 갖고 26대를 내려가면 몇 명이요? 6710만 명. 그러면 30년씩 26대를 주면 780년이요. 오늘 이 젊은 분들 여기서 은혜를 한번 받고 도전을 받아보세요. 여보, 우리 말이야 780년 만에 대한민국 나라를 만들어버리자. 누구 가지고? 자녀로.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미국도 역사가 300여 년밖에 안 됐잖아. 대한민국도 말만 그러지 4330 몇 년 됐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요, 말만 길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나라가 인구가 몇이었어? 나라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족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라가 이렇게 커진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꼭 부탁드립니다. 아까 감동이 오는 대로 내가 100명을 한번 해보리라. 내가 200명 한번 해보리라. 내가 300명 한번 해보리라. 많어? 그러면 최소 내가 10명은 해보리라.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한번 꼭 도전을 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하나님을 100배나 기쁘게 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성자라는 증거고,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 이삭을 바쳤더니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아, 나 진짜 부러워요. 누가복음 16장 22절을 가보세요. 아, 이거 부러워요 진짜.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가고? 천당 갔다. 이 말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 말입니다. 제가 천당 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이게 반대로 천당 갔다. 저런 축복을 인간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왜 그 아브라함에게 저런 축복이 왔을까? 한 가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독자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거에 대한 축복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 어차피 이제 자식은 예수 믿게 해놨으니 이제 다른 사람 전도해서 오늘 여러분도 저런 구원의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금수가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기도 안 믿는데. 염소 못합니다. 전도는 성자만, 양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전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양됨을 증명하고 살고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봅니다. 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쭉 이렇게 돌려보세요. 오늘 나는 내 진짜 양인가 아니면 염소인가? 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가? 사단이나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가?
내가 전해주는 말이 사람 말인가 사탄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인가. 전도하자 이런 사탄의 말 사람의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결단 속에 내가 전도하고 사는 양 같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몇 명을 작정하고 전도할까요? 주님 감동대로 순종하게 싸우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한 2, 3분 동안 같이 드리면서 주님의 감동을 받아보시길 같이 주님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